8강 1번이에요. 1번, 3번 빨리 찍는 건데, 내가 보기엔 8강은 문제로 변형이 되면은, 1번은 분위기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어법 정도? 왜냐면 지칭 추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 내용도 없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픽해봐야 분위기 아니면 어법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집어넣는 법? 이렇게 나오겠지? 네, 한 번에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 쿠이타라는 애는요, Did not remember, 기억을 못한대. 누구를? 그녀의 뭐 남자형 되고 오빠일 수도 있겠죠? 동생일 수도 있고요. 동생인 존이를 기억을 못하고요. 압니다, 꼴라, 뭐를 한대. 그러면 여기서 what이 나오면 got이겠지, 그치? 생긴 거 이런 거잘 봐, 8강은. 어떤 것? 그녀의 엄마인 로라가 헤드톤을 말해줬던 거. 누구에게? 그녀에게. 여기는 퀸타를 말하는 거겠지? 퀸타에게 말해준 내용만 안 돼. 남동생에 대한 기억도 없대요. 엄마가 얘기해 준 것만 아는 거지, 그치? 근데 그녀는 had grown up, 성장했었대. 누구랑? 어디 속에서? 그녀의 헌신적인 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아, 보살핌과 protection, 뭐 속에서? 보호 속에서 자라났대. 그리고 그녀는, 그 퀸타는 had been so sad, 존나 슬펐어요. 언제? When he passed away.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되게 슬펐대요. So she and her mother, 그녀랑 그녀의 엄마는요, had mourned. 뭐였대? 애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네. Together, 함께 애도했고요. 그리고 the bond, 유대감, 본드 붙어있는 거니까. 그 결속력, 이런 거는 between them. 그들 사이의 결속력은 엄마랑 이 그녀를 말하는 거겠지? 이둘 사이의 결속력이 더 강해졌죠. 시대가 지금 다 과거 완료예요. 근데 막 보면 거의 다. 그래서 엄마는 지지해줬죠. 누구를? 핀타를요. Through her sorrow. 그녀의 고통을 통과하는 걸. 이겨내는 거를 되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거지. Without her. 누가 없었다면? 그녀가 없었다면, 엄마가 없었으면 퀸타는 did not know, 몰랐을 겁니다. What she would have done, 무엇을 그녀가 했을지. 여기는 해부피피야. 나머지는 거의 다 해부피피거나 이런데 여기는 과거였고요. 챙겨주세요. 심지어 조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녀가 뭘 했을지를 몰랐을 거예요. Who was to help her now? 누가 도움이 될까? 그녀에게 지금. 그래서 그녀는 had lost, 잃어버렸대요. 누구를? 사람인데 가장 dear, 어떻게 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to her. 그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녀는 had no one, 아무도 없대. 뭐할 사람이? 공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녀의 grief, 슬픔 요정되겠지? 그녀가 슬픔을 공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She felt so isolated. 너무 고립됐고, abandoned. 버림받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포기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고, 씨. No one had loved.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대요, 그녀를. 누구만큼? 그녀의 엄마가 했던 것만큼. 사랑했던 것만큼. 그리고 지금 로라는 had been taken. 취해진 거지, 로라가. 없어진 거야. 누구로부터? 그녀로부터 로라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엄마도 잃어버린 거지. 아빠도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본 적도 없고, 엄마랑 둘이서만 잘 살았는데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대요.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남아있는 사람이? Who truly loved her.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Forlorn, despair, overtook her sense of loss. 뭐가? 비참한 despair, 절망감이 뒤덮어버렸대요. 뭐를? 그녀의 상실감을. 상실감을 뒤엎을 정도로 너무 절망했다고. So she was completely alone.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돼버렸대요. 그럼 이건 딱 봐도 분위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안낼 수도 있겠죠? 너무 뻔한 질문이었나요? 됐니? 네. 1번은 너무 쉽죠? 그 시제 같은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은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침 문제는 다시 안 되겠지? 그쵸? 여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눌러주세요. 아, 그거.